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레니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넷 빙산이라는 것을 아세요? 이것은 데스티니 가디언스에 관한 빙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빙산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단계마다 데스티니에 관한 말이가 나와요.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정보인데 수면 밑으로 갈수록 더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단계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라스푸틴이 여행자를 공격했는지 공격 안 했는지에 대해서 로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공격했다고 하는 그룹도 있고 공격 안 했다고 한 그룹도 있어요.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스푸틴은 인류의 전투용 AI인데 대양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Apparent Imperative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이 프로토콜에 따라 인류가 멸종 위협을 받을 때 라스푸틴은 모든 무기 사용함으로써 여행자를 안 떠나도록 할수 있었어요. 강제로 여행자가 인류를 보호하게끔 하는 프로토콜이었어요. 하지만 여행자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대양계에 계속 머무른 걸로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공격할 필요가 없었어요. Forsaken 캠페인 중 Ace in the Hole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이 미션에서는 우리의 가디언이 타이탄에서 KD6의 유언사를 찾아야 돼요. KD6는 그의 친구들 중몇 명을 위해 유언서를 숨겼어요. 이것 중 페트라 벤츠를 위한 유언서입니다. 이런 암호된 말이 나와요. You got a blast radius, PV. Well, it was fun while it lasted. Oh, and tell Paladin Orin, if the sun over Nessus escapes nebula cycle, evac labor after dawn under solstice. You got that, PV? 이 말의 첫 번째 글자만 읽으면 이런 숨어든 메시지가 나와요. It's an Enceladus. 무슨 말인가요? 딥스턴 무덤의 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딥스턴 무덤은 유럽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포세이큰이 나왔을 때 번지는 이미 비치 저편 확장팩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딥스턴 무덤은 원래 유로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성의 위성 10개 중인 엔켈라두스에 있었어요. 유로파가 아니라 엔켈라두스는 원래 비츠 저편에 새로운 행성이었던 것은 번지 컨셉트 아티스트 타르제 벨브록과 자신이 아트스테이션에서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데스티니 1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루트케이브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이 동굴은 데스티니 2에도 찾을 수 있어요. 발사 기지의 하늘 감지라는 착륙 지역이기도 있고 30주년 탐욕의 소나기 던전 시작에도 이 동굴이 있어요. 데스티니 1에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 동굴에 한없이 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호자들이 여기에서 무기와 경이템을 파밍했었어요. 지금 이 동굴 안에 시체 무더기가 있어요. 확인해보니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가 한국어 더빙에 안 떠요. 좀 아쉽죠. 벌레의 속삭임이라는 경이 저격 총 주는 미션을 기억하세요? 속삭임이라는 특정 미션은 아이오에 있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번지는 데스티니 제작하기 전에 헤일로 시리즈를 제작했죠. 헤일로 모르신다면 헤일로 주인공은 마스터 시프라고 부르는데 마스터 시프는 코타나라는 AI 파트너가 있어요. 헤일로 2 시네마틱에서는 코타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Gentlemen, we're lucky to have you back. Go ahead, Cortana. Another whisper, sir, near Io. We have probes en route. IO의 속삭임이 있대요. 재밌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지는 이미 그때는 속삭임 미션을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행 자궁은 탑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탑에 있을 때 아마 이상한 궁을 보셨어요.
이 궁은 보통 보라색입니다. 이 궁을 탑의 여러 가지 위치로 지면 언젠가 여행자 궁이 생깁니다. 그거 다야. 계속하자. 이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농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스니 2의 유리 금고 레이드에는 9개의 상자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자 5개와 숨긴 상자 4개요. 데스니 1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조사해보니 사람들이 한참 동안 여섯 번째 상자를 찾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끝에 커뮤니티 관리자 DJ에 따라 사람들의 비밀을 다 밝혀냈어요. 여섯 번째 상자가 없단 말입니다. 레딧 유저들이 이 말을 보니 농담적으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상자를 언급했어요. 여기 보여주는 이 문장이야 8th chest라는 말을 찾을 수 있었어요. 빛이 접혀 나온 다음에 어둠 수호자가 무엇인지 큰 비밀이 아니죠. 시궁은 데스니의 첫 번째 어둠 합의 직업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원 합의 직업 전에도 어둠 수호자가 있었어요. 갬빗은 여기에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갬빗을 할 때 다른 팀에 침입할 수 있는데 침입할 때 방랑자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Embrace the darkness. Take out those guardians. 그리고 왠지 적들이 침입하는 수호자를 무시하죠. 그리고 갬빗은 어둠과 다른 연결도 있어요. 인류가 제일 싫어하고 악몽이 높은 수호자는 드레진 요어라는 수호자였습니다. 드레진 요어는 어둠의 편을 들게 되었는데 가시 헨켄의 첫 번째 소지자였습니다. 드레진 요어는 지구에 있는 팔라몬이라는 이조지를 파괴시켰고 팔라몬을 보호한 제렛 워렛까지 죽였습니다. 제렛 워렛은 유언 헨켄의 소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갬빗의 인장은 어떻게 불러요? 맞아요. 드레진. 15번째 소원은 마지막 소원 레드에 관한 것입니다. 포세이콘 확장팩으로 마지막 소원이라는 레드가 나왔는데 레드 시작에 소원방이 있어요. 표시 조합으로 14개의 소원을 작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레드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15번째 소원을 찾고 있었어요. 15번째 소원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게임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고 트레일러와 홍보 자료까지 확인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15번째 소원은 게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 그룹도 있고 마지막 소원 자체가 15번째 소원이라고 생각한 그룹도 있어요. 시네마틱에 따라 리버는 죽기 전에 소원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리버, 마지막 아함카라이자, 엄청난 힘과 교활함을 지닌 존재. 수호자들은 리븐을 처치하고 그 심장을 토해냈지만 아함카라는 죽음을 초월한다. 놈들은 욕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죽어서 뼈와 먼지가 되어서도. 왜 몰랐을까? 리븐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리란 걸. 마지막 저주를. 말이 안 되는 생각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표시 입력으로 소원을 작동할 수 있으면 15번째 소원을 강제 입력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넥시님은 레딧에서 수를 따졌어요. 이만큼 조합이 있어요. 이 숫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어로 말하기는 커녕 독일어로도 못 말하는 숫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5번째 소원의 비밀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데스티니 1 크로타스 엔드레이드 막버스에 블랙 해머라는 전설 저격총이 드랍됐습니다. 이 전설 저격총이 데스티니 1 이어 2의 블랙 스핀드라는 영위 저격총으로 게임에 추가되었어요. 데스티니 2에는 블랙 스핀드가 벌레의 속삭임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수호자들이 강철 깃발로 옛날의 강철 군주를 존중하고 있어요. 이 강철 군주 중 펠빈타가 아마 제일 알려진 군주입니다. 펠빈타 정상은 발사기지에 근처에 있고 여기에 버스턱 전망대도 있고 강철 신전도 있어요. 지금 데스티니 컨텐츠 금구에 있는 버스턱 실현장 맵도 여기에 있었어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펠빈타 거짓말 산탕총을 요즘 경위 보관소에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원래 퀘스트가 있었어요. 이 퀘스트 단계 중
버스톡 실현회장 맵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벨빈타 정상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 방은 답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려면 지정고라는 지역에 착륙해야 합니다. 오른쪽 계단을 올라간 후에 배관에 따라가면서 맨 뒤에 벽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바닥에 입구가 있어요. 여기는 답의 무인 항공기 방이 있어요. 우주선으로 궤도에 있을 때 가끔 이런 무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십 빙산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빨리 다음 영상을 준비해 줄게요. 앞에 나올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구독해 주세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시면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